이관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관희 부장님은 오늘 다시 보자 K-컨텐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그닥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관희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이 올해 컨텐츠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그쵸. 일단은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다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에 상장하려고 한다라는 그쵸.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기업 가치는 약 한 5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 지난해 뭐 연간 거래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에 달했다는데 영업이익도 25년도에는 한 2천억 정도에 이를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북미 웹툰 시장에서 22년 기준으로 약 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이슈가 좀 큰 이슈로 좀 부각을 되고 있고요. 작년 이제 6월 달까지 그나마 좀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대부분 좀 종목이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내 웹툰이라든지 뭐 웹소설 기반의 영화, 드라마 제작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또 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콘텐츠 주요 국가들은 콘텐츠가 약간 부족해서 이제 뭐 히어로물들도 이제 생명을 다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계속 지금 뭐 여러 콘텐츠들이 흥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능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웹툰 기반으로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넘어서 오늘은 또 이제 일부 종목은 애니메이션 때문에 오늘도 급등을 상한가를 찍기도 네. 했는데 이따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쪽도 지금 굉장히 핫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 웹툰 기반의 이런 IP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게 애니메이션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종목들도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좀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한 번씩 큰 시세를 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네. 여전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뭐 DNC 미디어, 뭐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 종목을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또 공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콘텐츠 뭐 제작 능력이나 경쟁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주가는 거기에 또 그 부합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렇다면 다시 보아야 하는 이 K-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어떤 종목 좀 골라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DNC 미디어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 DNC 미디어 하면은 지금 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네. 보면 좀 아실 텐데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나 혼자 레벨업 저도 이제 1편 네. 공개된 걸 봤는데 일단 이게 공개하면서 상승 수세를 보였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데 2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회사는 지금 일본 및 이제 국내 시리즈로 여러 채널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도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이 관련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적 향상에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붙는 상황이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최근에 상장했던 회사들도 있지만 DNC 미디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NC 미디어 오늘 뭐 시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저희도 추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어떤 네. 종목 보세요? 일단 뭐 웹툰,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웹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웹툰 관련돼서 지금 모든 드라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거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중에 이제 미스터 블루,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미스터 블루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웹툰 전문 기업이고 웹툰, 웹소설, 게임 이런 전체 사업부가 좀 있는데 그래서 지적 재산권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작년에 주가가 1월 달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큰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1월 달에 5,080원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네. 5,08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지금 주봉 보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네. 거의 이제 뭐 바닥권까지 내려왔다 지금 최근에
크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올해 들어서 이제 2주 연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좀 보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주주 환원 및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0억 자사주까지 매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좀 뛰겠다라는 모습을 좀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뭐 주주분들의 원성이 좀 많았던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되는 국면이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웹툰에 대한 관심, 다시 I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미스터 블루 오늘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조정 시 매수를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큰 시세를 내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 블루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된 이슈로 또 함께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옥석 가릴 만한 종목들로 역시 IP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경쟁력 있는 IP가 있는 그런 결국의 컨텐츠 종목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 봐야 되겠죠. DNC 미디어와 미스터 블루 두 가지 종목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다시 보자 K-컨텐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자, 박정식 대표님께도 키워드 알려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비슷한 사업군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원 미디어 한번 대원 보도록 미디어. 하겠습니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왕구 사업까지 거기다가 또 게임 유통 사업까지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주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좀 내려왔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평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121선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12,000원 정도 수준까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시세가 한번 좀 강력하게 나와준다면 한 14,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 미디어까지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다시 좀 방향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가격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번 올해에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또 후광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지 좋은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 때 한 번씩 슈팅이 나오고 또 가격이 레벨업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